전국에서 손꼽히는 딸기 생산지인 충남 논산에서는 지금 딸기 축제가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홍콩으로 수출길에 오르면서 명실공히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신혜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가 탐스럽게도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코끝을 맴도는 딸기 향은 아이들의 혀끝에서 새콤달콤 입안 가득 피어오릅니다. 오늘 하루 딸기 농부가 된 아이들은 직접 만져보고 따느라 조그마한 손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같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따온 딸기를 이용한 수제 딸기잼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옹기종기 줄 맞춰 모인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섞어가자 딸기잼은 고운 분홍 빛깔을 띠며 은은한 향을 풍깁니다. 논산천 둔치에서는 딸기 축제가 한창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는데요. 직접 만들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관광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밀조밀 딸기를 주물러 으깨고 끓여 달짝지근한 딸기잼을 만들고 보물품은 진달래 빛깔을 내뿜는 딸기떡 만들기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하얀 생크림을 빵에 둘러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아기자기한 딸기를 얹으면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논산에서 딸기 구경하러 왔는데요. 직접 케이크도 만들고 너무 재밌으니까 기분도 좋고 비가 오도 딸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하니까 우리도 케이크도 만들고 재밌어요. 전국 딸기 생산량의 15% 가까이를 담당하는 논산 딸기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홍콩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11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논산 딸기는 4월에도 출하를 이어간다면 수출 실적 150만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하고 또 그리고 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톤 해가지고 올해는 3개월 동안 100만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 불 수출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딸기가 제철을 맞아 새콤달콤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논산 딸기 축제는 오는 8일까지 논산천 둔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